안녕하십니까. 농업인 종로의 이주영 농사입니다. 오늘은 사업장 사장님이나 인사 담당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법정 의무 교육 꿀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어떤 교육을 우리 회사에서 받아야 되는지 다들 궁금해하시죠? 가장 기본적인 상식과 공짜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정 의무 교육엔 뭐가 있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개인정보 보호 교육. 두 번째, 산업안전 보건 교육. 세 번째,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이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교육은 미이수 시 과태료가 5억 원 이하라고 해서 굉장히 큰 교육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미이수 시에는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아요.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미이수하고 나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때 과태료가 5억 원 이하인 겁니다. 연간 1회 이상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 교육 대상자도 사업장 전 직원이 받아야 되는 건 아니고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담당자만 받으면 됩니다. 개인정보 보호 교육은 개인정보 보호 종합 포털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사이트에 가시면 어떤 것인지 나와 있고 자료도 다 있습니다. 동영상도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되고요.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사업장 규모나 업종에 따라 다 달라요. 분기별로 3시간에서 6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미이수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습니다. 이거는 받으셔야 되고요. 사업장이 그런 업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이 사이트에 가서 알아보시면 돼요. 산업안전보건공단과 안전보건교육포털이 있습니다. 안전보건교육포털에 가셔서 필수로 해야 되는지 안 되는지를 검토해보시고요. 셀프로 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외부 기관이 필요하면 이 해당 사이트에 가서 신청을 하시면 거기서 무료로 컨설팅을 해드립니다. 또 하나,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입니다. 이거는 모든 회사가 다 해야 돼요. 1년에 한 번씩 반드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미이수 시 과태료가 500만원 이하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여성가족부나 고용노동부 사이트에 가면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관련된 자료가 있고요. 동영상도 있습니다. 그걸로 회사 내 직원들과 모여서 보시고 꼭 서명을 받아 놓으셔야 돼요. 이 교육을 이수하였다 사진도 찍어 놓으시고요. 가장 많이 놓치기 쉬운 게 사업주, 사장님들의 서명을 안 받으시는데 사업주도 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장님들의 서명을 받도록 해두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인데 올해 처음 들어온 제도예요. 이것도 받으셔야 되고 미이수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것도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과 유사하게 자료를 회람하시고 종업원들의 서명을 받아 놓으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사이트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가시면 해당 관련 자료가 있습니다. 쭉 보셔서 알겠지만 중요한 건 직장 내에서 셀프로 하실 수 있다는 거. 이게 요즘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공짜로 해주겠다라고 해서 왔는데 알고 보니 보험을 팔거나 예금 상품을 팔거나 심지어는 이상한 물건을 파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또한 고용노동부에서는 브리핑 영업이라고 해서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시고요. 셀프로 하시되 제가 추천해드리는 거는 10인 이상 정도 되시고 여성과 남성이 많이 있는 사업장이라면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고용노동부 지정기관에서 성희롱 예방교육을 직접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그런 규모에서 직장 내에서 성희롱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거는 되돌릴 수 없는 결과가 돼요. 단순히 과태료 문제가 아니라 직장 내 조직 문화가 많이 훼손이 되기 때문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전문 강사를 통해서 교육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이상으로 법정 의무 교육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구독 반대! 있죠? 아니, 그쪽에 있어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